2024 SG골프 더매치 챔피언십.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맡은 프로골퍼 박대성입니다. 네,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지난 SG골프의 더매치 챔피언십의 경기를 돌아보면 진짜 비슷한 형상으로 경기의 승패가 갈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단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초반에 기선제압에 성공한 팀이 이겼거든요. 그렇습니다. 나인홀 매치 플레이이기 때문에 1번홀부터 승기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다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기세죠. 아, 맞습니다. 골프는 바로 기세죠. 지고 있어도, 좀 밀리고 있어도 이길 수 있다는 기세를 가지고 덤비는 팀이 마지막에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골프는 역시 기세죠. 오늘은 과연 이 기세를 몰아서 어느 팀이 승기를 가져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경기를 치른 선수들을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먼저 2승에 도전하는 김승준 선수와 안재희 프로의 버디버디 팀입니다. 이에 맞서는 팀 굿샷. 필드에선 2회로 올라온 차지영 선수와 장소영 프로가 팀을 합쳤습니다. 자, 2승에 도전하는 버디버디 팀과 새로운 도전장을 내민 팀 굿샷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일단 버디버디 팀 우리 안재희 프로 잘 지냈어요? 네, 저 잘 지냈고요. 긴장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 가슴 앞에 붙은 별이 반짝반짝 유독 빛나는데요. 감사합니다. 제 어릴 적 꿈이 장군이었는데 오늘 하나 달았습니다. 자, 이제 투스타가 되려면 오늘 그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경기를 펼쳐야 될 텐데 좀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나요? 저번에는 솔직히 조금 너무 정신없이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정신없이 막 쳤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좀 게임에 좀 집중해서 좀 치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새로운 팀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이 없는 것 같고요. 우리 걸 좀 잘하자, 정신을 바짝 차리자라는 팀의 버디버디 팀이었습니다. 네.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들었어요. 손바닥 한번 보여주시죠. 오, 굳은 살이. 일주일을 또 그러고 된다고요? 안 하나가요. 그동안 너무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오늘 버디버디 팀 장난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새롭게 도전장을 내민 팀 굿샷입니다.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서영 프로입니다. 장서영 프로님 오늘 좀 긴장 많이 한 것 같은데 출전을 앞두고 좀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평소보다 연습도 많이 하고 준비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준비를 하셨죠? 연습. 연습. 그 중에 어떤 연습?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다가. 오늘 함께하는 우리 차재영 선수도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차재영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주특기가 아이언샷이시더라고요. 사실은 아이언을 잘 못 치는데 네.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아이언샷이라고 했거든요. 정말요? 가장 못 치는 걸 주특기로 적으셨네요. 네, 더 잘 치고 싶은 마음에. 그럼 원래 진짜 잘하는 건 어떤? 저는 유틸리티가 그래도 그나마. 오, 유틸리티. 네. 그러면 유틸리티. 왜 말을 잃으셨죠? 아이언을 잘 못 치시고 유틸리티를 잘 치신다. 드라이버, 퍼터, 뭐 쇼게임 이거 누가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괜찮아요. 우리 또 장서환 프로가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샷 연습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차지영 선수가 못하는 부분을 잘 보완해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각오 한마디 들려주시죠, 장서영 프로님. 첫 출전이고 저희는 첫 라운드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긴장 빨리 풀리고 한 3번홀쯤부터는 팀워크를 발휘해서 네. 사실은 예선에서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는 그냥 편안하게 오늘 즐기다가 갈 생각입니다. 즐기다가 가시겠다. 자, 어딜 가세요? 그러게요, 어딜 가세요? 네. 즐기다가 어디 가실 거예요? 별 달고 2승 각오하셔야죠. 네. 아까 즐기다가 절대 안 가시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가시겠다 그래서 순간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가시겠다 그래서 그 버디버디 팀의 표정이 밝아지는 네. 정말 가시려나? 자, 과연 우리 버디버디 팀이 투스타를 향해 갈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장을 던진 팀 굿샷 팀이 승기를 잡을지 오늘 경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초반 기세를 잡는 팀은 누가 될지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SG골프 더매치 챔피언십 대회에 출전하는 아마추어 선수들은 스크림과 필드 예선을 통해 선발되는데요. 스크린 예선을 통과한 상위 12명이 필드 예선을 치러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본선에 진출하는 자격을 얻습니다. 이후 프로골퍼와 팀을 이뤄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각 매치에서 승리한 팀은 계속 출전하는 연승제로 5연승 달성 시 명예의 전당에 등극하게 됩니다.
경기는 9홀 변형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1번 홀과 파3 홀은 베스트 티샷 방식으로 펼쳐지고 나머지 홀은 포섬 매치와 싱글 매치로 경기를 치릅니다. 2승을 달성하면 팀당 100만 원의 상금과 상품권이 지급되고요. 승수를 쌓을수록 상금은 누적됩니다. 5승을 달성해 명예의 전당에 등극하면 추가 상금도 지급되니까 여러분도 SG골프 더매치 챔피언십에 도전해보시죠. 베스트 티샷 방식으로 진행되는 1번 홀은 모든 선수가 티샷합니다. 350m로 플레이가 되는 파4홀입니다. 티샷이 오른쪽 공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좀 당기는 샷이 나올 수가 있죠. 티샷이 왼쪽으로 당겨지게 되면 발끝 내리막 어려운 라이에서 그린을 공략하게 됩니다. 오늘 핀 위치는 그린 중앙 오른쪽에 위치했습니다. 자, 경기에 사용될 공인구를 선수들에게 지급했습니다. 먼저 버디버디 팀의 안재희 프로가 티샷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긴장되는 1번 홀. 굿샷! 치자마자 굿샷이 나왔는데요. 네, 벽의 왼쪽 잘 안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팀 굿샷은 차지영 선수가 먼저 티샷하네요. 와, 굿샷! 굿샷 전에 와 하는 감탄사가 먼저 흘러나왔는데요. 오, 좋은데요. 보통 1번홀 아마추어 골퍼가 먼저 칠 때 부담감을 더 느끼게 되는데 차지영 선수 좋은 티샷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버디버디 팀은 김승준 선수가 티샷 준비합니다. 오, 네, 차지영 선수와 비슷한 위치. 아, 땡겨졌네요. 감사합니다. 괜찮아, 살았죠. 자, 이제 팀 굿샷은 장서영 프로가 남았는데요. 차지영 선수가 잘 쳐줘서 부담을 덜었어요. 오, 굿샷! 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같은 팀 차지영 선수보다 더 좋은 위치 같아요. 오늘도 여기 처음 되니까 확실히 그쵸, 저번 참 마음 편하네요. 저번보다 저번보다 확실히 편하죠. 이 별 두 개를 달 수 있도록 제공이랑 좀 비슷한 위치죠. 근데 거리가 라인은 갖고 거리만 조금 더 간 것 같아요. 저쪽 팀은 페어웨이 거를 칠지 거리 난 거를 칠지 모르겠네요. 페어웨이 걸 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떻게 하실래요? 괜찮으세요? 세컨을 프로님이 세컨을 치는 게 좋긴 한데. 그래요? 제가 칠까요, 그러면? 일단 1번 홀은? 네. 오케이, 오케이. 오, 이건 의외인데요. 페어웨이에 있는 공을 선택하지 않고 러프에 있는 공을 선택했어요. 차지영 선수가 아이언샷에 좀 불안함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장소연 선수가 러프에 있는 공을 선택하네요. 자, 버디버디 팀도 안재희 프로가 두 번째 샷을 쳤습니다. 아, 살짝 그린을 벗어나네요. 아, 나이스. 좀 넘어갔다. 잘했어. 괜찮아요. 퍼터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장서영 프로의 두 번째 샷. 올라오나요? 아, 조금 짧았네요. 아, 좀 짧다. 아, 괜찮습니다. 그래도 베스트 티샷 방식이기 때문에 팀 굿샷은 아이언의 불안감이 있었던 차지영 선수가 세컨샷을 치는 것보단 장성 프로가 치는 게 좀 더 유리했겠죠? 네, 전략을 잘 세웠습니다. 많이 보시고. 자, 이제 양 팀 모두 아마추어 선수들의 어프로치 샷 기대를 해봐야겠는데요. 먼저 팀 굿샷입니다. 아, 좀 두껍게 컨택이 됐고 오르막 버터. 아, 오르막을 오르지 못하고 홀에서 멀어지네요. 제가 와크 해도 돼요? 정말 아쉬운 표정의 차지영 선수. 자, 이제 버디버디 팀 김승준 선수의 어프로치입니다. 빈 쪽으로. 오, 좋은데요? 우와. 아, 좋습니다. 나이스 어프로치. 바로
안재희 프로가 하이파이브를 해주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컨택도 좋았고요. 브렉도 잘 읽었고 스피드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들어간 거 이해 가장 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멋진 어프로치 샷이었습니다. 자, 이제 팀 굿샷의 중요한 파퍼십니다. 아, 약해. 아, 오르막이었는데 너무 약했습니다. 아, 팀 굿샷 파퍼 놓치네요. 이렇게 되면 첫 홀 버디 팀이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싱글 매치로 진행되는 이번 홀 양팀 프로들이 플레이합니다. 330m로 플레이가 되는 파퍼 홀. 안정적인 공략을 위해선 왼쪽 페어웨이를 공략해야 되겠지만 그린을 노리기 위해선 오른쪽 페어웨이 벙커를 넘기는 공략이 유리합니다. 오늘 피네치는 그린 중앙 약간 뒤쪽에 위치했습니다. 자, 먼저 버디 팀 안재희 프로의 티샷. 굿샷. 일단 굿샷 나왔는데요. 아, 페어웨이 떨어지는 거 했는데 살짝 러프에 들어갔네요. 참 맞았어. 거리 좀 내셨어? 거리 많이 나갔어. 아, 근데 약간 안쪽 맞았어. 아, 나이가 조금 안 좋으실 것 같아. 근데 절대 우측으로 가기 싫어가지고. 자, 이번엔 팀 굿샷의 장서영 프로의 티샷. 우측이다, 우측. 심상치 않은 리액션이 나왔어요. 넓어서. 괜찮아요?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넓어서. 결과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드라이브 티샷이 배수구 쪽 그쪽인 것 같아요. 저기 세컨 공략하기엔 우측이 날 것 같긴 한데 너무 모른다. 말도 안 되게 이거는. 그렇죠. 공략하기엔 우측이 좋긴 한데 이건 너무 우측입니다. 앞에 나무 있잖아요. 라이트 나무. 왼쪽 나무. 네. 쳤다가 이거 맞아도 그렇게 많이 그럴 것 같진 않죠. 가지가 막 두껍진 않아서. 몇 번 잡으시죠? 7번 컨트롤 칠게요. 자, 안재희 프로 두 번째 샷입니다. 약간 우측으로 밀리는 것 같은데요? 그린을 지나? 아, 살짝 그린지까지 갔네요. 나이스, 괜찮아요. 아, 본대로 갔어요. 첫홀처럼. 아니, 그때랑 똑같이 갔는데요? 아, 저쪽으로? 장서영 프로는 까다로운 위치에서 두 번째 샷인데요. 어디 갔지? 됐어요. 굿샷, 굿샷. 아, 저거 나무를 맞고 조금 짧았습니다. 아, 저쪽 팀 엣지에 있는데 저기랑 뭐 그렇게 큰 차이 없을 것 같아. 붙여서 팔을 해볼게요. 일단 장서영 프로의 드라이버 샷이 좀 오른쪽으로 밀렸었어요. 네, 좀 크게 밀렸었고 네. 앞에 나무들 때문에 그린을 공략하기 좀 까다로운 위치에서 두 번째 샷을 시도를 했죠. 결국 나무를 맞고 좀 짧았습니다. 네. 자, 먼저 장서영 프로의 어프로치 샷. 여기서 뭔가 이 어프로치 결과물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빈 쪽으로. 과감하게 조금 공략을 했는데요. 장서영 프로의 어프로치가 조금 많이 길었습니다. 팀 굿샷 팀은 이러면 큰 위기예요. 1번 홀 내주고 2번 홀까지 내줄 수 있는 위기거든요. 홀 주변에서는 브레이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다만 시작하는 부분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에 경사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도와야 되는데요. 도와야 되는데요. 아, 왼쪽으로 간 건데. 많이 짧았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면 정말 양팀 프로들 모두 너무 많이 봤어. 굉장히 파퍼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양팀 모두 파퍼시 쉽지가 네. 않습니다. 이 프로들끼리 싱글 매치인데 말이죠. 아무래도 지금 초반의 흐름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긴장을 많이 한 것 같고요. 또 굉장히 나이도 어린 선수들이잖아요. 좀 긴장을 빨리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신 있게 스트로크했는데요. 와, 나이스. 거리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게 약간의 기세라고 보여져요. 장수영 프로 지금 본인이 원하는 대로 플레이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짧은 퍼시 나오지 않아요. 네. 뭔가 자신의 스트로크가 기세 면에서는 조금 괜찮다라고 좀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팀 굿샷 팀은 펀시드 보기를 기록하면서 먼저 홀아웃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버디버디 팀 안재희 프로의 팝퍼인데요. 팝퍼. 와, 정말 보사르게 아쉽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버디버디 팀도 컨시트 보기를 기록하면서 이번 홀에서 승부가 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버디버디 팀이 원업입니다. 포섬 매치로 진행되는 3번 홀, 양팀 아마추어 선수들이 티샷합니다. 먼저 버디버디 팀 김승준 선수의 티샷. 오, 굿샷인데 카트 도로를 막고 코스 밖으로 나가버리네요. 아쉽네요. 자, 이번에 팀 굿샷 차지영 선수의 티샷. 아, 이거 사이 좋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자, 팀 굿샷 장서영 프로의 보기 퍼십니다. 보기로 잘 막아야 하는데 지나치네요. 컨시드 드릴게요. 네, 컨시드를 받으면서 팀 굿샷 홀아웃합니다. 버디버디 팀도 아쉽게 놓치네요. 약했네. 자, 이렇게 되면 팀 굿샷이 이번 홀에서 한 홀 따라잡으며 경기는 원점이 됩니다. 4번 홀은 포섬 매치로 진행됩니다. 안재희 프로와 장서영 프로가 티샷하네요. 양팀 프로들의 티샷 페어웨이에 잘 떨어졌고요. 자,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이 두 번째 샷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팀 굿샷 차지영 선수가 준비합니다. 굿샷. 유틸리티의 강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유틸리티 컨택은 좋았습니다. 네, 잘 맞습니다. 굿샷, 굿샷. 넘어갔나요? 살짝 너무 뛰어가지고 앞에 떨어지신 것 같아요. 잘 너무 살짝 맞았어요. 잘 맞았어요, 그죠? 자, 이번엔 버디버디 팀. 김승준 선수의 두 번째 샷이 나갔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흐름을 좀 잃어가고 있는 버디버디예요. 자, 이제 장서영 프로의 세 번째 샷인데요. 나이스. 경사를 타고 조금 더 내려가겠죠? 팀 쪽으로 다 같이 네, 내려옵니다. 팀 굿샷은 3온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버디버디 팀 보기 퍼시 남았거든요. 안재희 프로 힘을 내줘야 됩니다. 힘! 힘! 짧았네요. 감사합니다. 컨시드 형 좋으세요. 버디버디 팀 컨시드를 받으면서 먼저 홀아웃을 합니다. 차지영 선수의 버디 펫. 이거는 뭐 거의 컨시드 작전 번트죠. 네, 컨시드 8회 기록하면서 팀 굿샷 팀이 이번 홀 승리를 챙깁니다. 원업으로 앞서가네요. 차지영 선수 버디펏 번트 치고 나서 좀 민망했나봐요. 장수영 프로에게 퍼터를 건네줄 뻔했습니다. 네, 이어진 5번 홀에서는 다시 한번 버디버디 팀이 한 홀을 챙기면서 다시 스코어는 타이드가 됐는데요. 엎치락뒤치락 오늘 경기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어떤 팀이 경기 중후반 흐름을 바꿔서 이 매치 승리를 따낼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과연 남은 홀에서 어느 팀이 승기를 잡을지 기대해 주시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6번 홀은 포섬 매치로 펼쳐집니다. 김승준 선수, 차지영 선수가 티샷합니다. 389m로 플레이가 되는 파4홀, 가장 난도 높은 홀입니다. 전장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홀인데 양팀 아마추어 선수들이 이 홀에서 어떤 티샷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핀 위치는 그린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자, 먼저 버디버디 팀 김승준 선수가 출발했는데요. 우와! 굉장히 멀리 잘 나왔습니다. 네, 만족스러운 표정이 나왔네요.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팀 굿샷 차지영 선수.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려. 괜찮아요. 괜찮으란 뜻은 죽진 않고
잘 러프에 떨어져서 괜찮다는 말이었네요. 아, 갈수록 좀 긴장이 풀어져야 되는데 힘이 들어가. 아, 갈수록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첫 티샷이 훨씬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에러 모르겠다. 네. 아, 잠겼다. 쳐볼게요. 아, 티샷 여기까지는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잔디가 많긴 한데 150. 둘 다. 5번? 내려오긴 했지만 볼이 좀 잠겨있는 팀 굿샷이고요. 버디버디 팀은 평화롭게 페어웨이에서 거리 측정을 하고 있네요. 저 유치 하나만 더 주세요. 자, 장서영 프로의 두 번째 샷. 괜찮습니다. 정말 발끈 내리막에 볼도 잠겨있고 컨택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재희 프로의 두 번째 샷입니다. 굿샷! 유티를 틀 굉장히 잘 다루는 안재희 프로인데요. 조금 그린을 벗어나네요. 런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상대팀의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괜찮아요. 잘 치겠어. 한편 팀 굿샷 차지영 선수 세 번째 샷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도 팀 굿샷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높게 뜬 볼이 그린에 떨어졌네요. 굿굿. 좌측을 좀 더 봤어야 되는데. 괜찮아. 지나오면 여기가 좀 심해요. 지나오면 훅 내려가겠네요. 버디버디 팀은 프린지에서 웨지를 선택했어요. 세 번째 샷인데요. 김승준 선수 어프로치 샷. 들어가. 나쁘지 않은 결과였어요. 이렇게 굴릴 수 있는 공간이 많다면 퍼터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확률적으로 좋았을 텐데 웨지를 가지고도 좋은 결과 일단 만들어냈습니다. 자신 있는 샷이었고요. 이제 버디버디 팀은 팟 찬스를 남겨두고 있고요. 팀 굿샷은 신중하게 그린을 잃고 있는데요. 이 팀 굿샷은 이 6번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티샷이 왼쪽으로 당겨지면서 발끝 내리막 굉장히 어려운 나이에서도 두 번째 샷을 시도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 홀은 그린 오른쪽 앞에 또 페널티 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발끝 내리막상에서 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세 번째 샷 그린에 올라왔는데 퍼펫이 많이 짧고 말았습니다. 현재 비슷한 위치에서 마크를 했지만 버디버디 팀은 파 찬스, 팀 굿샷은 보기 퍼시거든요. 지금 현재 타이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버디버디 팀이 한 홀 치고 나갈지 주목됩니다. 현재 저 위치 어떻게 보이시나요? 불이 이렇게 많지 않은 위치인데요. 약간의 내리막이 있는 위치입니다. 이제 불의 팟펫. 이렇게 좋은 찬스를 놓치네요. 감사합니다. 나이스 타칭. 우측을 봤어야 되네, 그죠? 버디버디 팀의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5번 홀에서 하늘 따라 잡으면서 좋은 흐름으로 그린까지 왔는데 아쉽게 팟펫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컨시드 보기를 기록했고요. 이렇게 되면 팀 굿샷 팀에게 찬스예요. 차지영 선수의 보기 펏. 홀을 맞고 지나칩니다. 이렇게 되면 보기 펏 실패로 버디버디 팀이 한 홀 가져갑니다. 버디버디 팀 원업입니다. 3홀인 7번 홀은 모든 선수가 티샷하는 베스트 티샷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70m 플레이가 되는 파3홀. 전장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그린의 언더리션이 매우 까다로운 홀입니다. 오늘 핀의 위치는 쉽지 않은데요. 그린 중앙 약간 뒤쪽에 위치했습니다. 실제 전장이 좀 짧게 세팅되어 있어요.
자, 버디버디 팀은 안제이 프로가 자신 있는 유틸리티로 공략을 하네요. 아, 우측. 아. 근데 리액션이 좋지 않아요? 아, 오른쪽이네요. 쉽지 않은 곳에 떨어졌습니다. 괜찮아요. 본대로 가. 아, 이 7번이 더 까다로운 게 티흥구역에 올라서면 왼쪽 공간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게다가 벙커도 자리 잡고 있어서 밀리는 샷들이 많이 나오는 홀입니다. 방향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홀이에요. 자, 장서영 프로는 공략을 잘했을까요? 아, 장서영 프로도 오른쪽입니다. 아, 안재희 프로와 비슷한 위치. 왜 똑바로 못 치지? 괜찮아요. 왼쪽이 두가 더 싫은 거야. 아, 이렇게 되면 아마추어 선수들의 어깨가 좀 무거워졌습니다. 그린에 잘 올려줘야 하는데 김승준 선수의 티샷. 약간 뒷땅인데. 버디버디 팀. 아, 이렇게 되면 버디버디 팀은 모두 다 온그린에 실패합니다. 자, 이제 차지영 선수의 티샷입니다. 들어온다. 굿샷. 오, 차지영 선수의 샷은 좋은가 본데요. 와, 그린 올라옵니다. 팀 굿샷은 온그린 성공이네요. 나이스. 이건데. 우와. 내가 치고 싶었던 거. 한 방이 있으시네요. 네? 한 방이 있으세요. 지금 프로가 이렇게 개똑같으시는데. 아니요. 파이팅! 조금 어렵지만. 아, 괜찮아요. 이 정도 거리. 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짧았으면 어려울 거. 이거 왼쪽인가요? 하얀색? 아니요? 노란색. 저희가 주황, 주황 연두? 주황 노랑. 7번 홀은 베스트 티샷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좋은 볼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버디버디 팀은 현재 어프로치가 좋을지 벙커에서 샷이 좋을지 분석한 결과 어프로치를 선택했습니다. 아, 두 상황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오늘 핀의 위치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자, 김승준 선수 두 번째 샷. 아까부터 웨지샷에 자신감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갔어야 돼. 아, 이거 쉽지 않은 파풋을 남겨놨습니다. 지금 팀 굿샷 팀 정말 굿샷을 치긴 쳤는데 네. 핀의 위치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핀을 누가 그렇게 꽂아놓은 거예요? 아침에 좀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봅니다. 아, 저기는 그린에 올라와도 투퍼하기 쉽지 않은 위치입니다. 네. 자, 장서영 프로가 버디펏을 과감하게 전투적으로 공략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내리막 경사에 걸리면 안 됩니다. 네. 3분의 2 지점에 있는 그 경사를 타고 일단 홀을 좀 지나쳐야지 다음 포지 쉬워질 거예요. 자, 출발했고요. 핀 쪽으로. 와, 위협적인 퍼즈였습니다. 네, 딱 저희가 말한 대로. 여기서 막 여기다 그. 두 팀 모두 다 파퍼스를 남겼는데요. 아,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아까 박태성 해설위원이 말한 것처럼 안제이 프로의 파퍼스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자, 안제이 프로의 파퍼스입니다. 살짝 오르막 경사를 탔다가 급격한 내리막 경사가 있는 위치예요. 과연? 아, 깜짝.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터치. 버디버디 팀은 컨시드 보기를 기록하면서 홀아웃을 했고요. 자, 이제 남은 건 팀 굿샷의 팟펏입니다. 아, 이 팟펏을 넣으면 승부가 다시 7번을 해서 원점이에요. 자, 과연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지. 차지영 선수의 파퍼? 오, 과감했습니다. 자, 팀 굿샷이 한 홀 따라잡으면서 경기는 다시 원점입니다. 오늘 경기 도대체 어느 팀이 이기게 될지 진짜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오, 정말 어렵습니다. 8번은 기대가 되는데요. 8번 홀은 양팀 아마추어 선수들의 싱글 매치로 펼쳐집니다. 299m로 플레이가 되는 파퍼홀. 이 어려운 순간에 아마추어 골퍼들끼리의 싱글 매치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핀의 위치는 그린 중앙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먼저 팀 굿샷 차지영 선수.
굿샷. 굿샷. 오, 오, 좋아요. 완벽하게 몸풀림 8번 홀입니다. 멀리 갔다. 오, 나무 찍었어요. 오, 다 가셨네. 나무 찍었어. 뭔가 저는 저 사람 맞을까 봐 겁났어. 저도. 자, 이번엔 김승준 선수의 티샷. 굿샷. 잘했어요. 그래야 되니까 가잖아요.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지금 딱 잘 쳤죠? 세게 맞았죠, 근데? 나무 가리지는 않을 정도예요? 네. 약간 가려요. 나 약간 가려요. 어차피 한 동안 있어요. 넘어가죠? 넘어가요. 야무보다 왼쪽이라서 안 가릴 수도 있어요. 핀까지는 95. 핀까지 95요? 근데 턱이 안 찍히는데 여기서는. 핀까지가 딱 95 나와요? 네. 엣지까지 한 75? 60도 80까지 치세요.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르막이니까 럼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김승준 선수의 두 번째 샷인데요. 언제 이 프로와 신중하게 거리에 대한 계산을 했고 조금 핀을 지나쳤지만 그래도 그린에 잘 안착시켰습니다. 네, 나이스 온. 컸어요. 안 컸어. 큰 것 같은데 내가 컸어. 이게 백골이거든요. 안 컸어. 안 컸어요. 안재 프로 단호박이요. 안 컸어. 안 컸어. 네, 이번엔 차지영 선수의 두 번째 샷인데요. 아, 이건 컸어. 컸어.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 장서영 프로가 위로를 해줬어요. 자, 차지영 선수의 샷은 조금 길어서 프린지에 떨어졌고요. 버디버디 팀은 온그린 성공입니다. 자, 차지영 선수 중요한 어프로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 홀까지 계속해서 내리막 경사가 있는 위치인데요. 셋. 오, 너무 많이 가요. 안 돼요. 더 살짝 쳤어요. 내리막이 엄청 내리막이 좀 심한 곳이죠. 조금 흘러내려갔네요. 자, 버디버디 팀 김승준 선수는 버디 퍼트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팽팽한 균형을 8번 홀에서 깰 수 있을지. 내리막 왼쪽에서 오른쪽에 브레이크 있어요. 센데. 와.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나이스. 잘 붙였어요. 컨시트 8을 기록하면서 먼저 홀아웃을 합니다. 그래도 잘 맞췄네. 위치를 보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볼에 잘 읽었고요. 스피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와! 지금 상대팀 어프로치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팀 굿샷에게 부담감을 안겨줄 수 있는 좋은 스트로크였어요. 팀 굿샷, 차지영 선수의 중요한 파퍼십니다. 쉽지 않은데요. 나이스 파! 이걸 막아냅니다. 와, 팀구샷 좋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어려운 팟포트를 성공시키네요. 와, 이렇게 되면 경기는 여전히 타이됩니다. 9번 홀은 포선 매치로 진행됩니다. 안재희 프로와 장서영 프로가 티샷합니다. 467m로 플레이가 되는 파5 홀입니다. 티샷은 무렵게 할 수 있지만 이 홀은 두 번째 샷, 세 번째 샷 굉장히 까다롭게 플레이가 되죠. 전략적인 플레이가 요구되는 홀입니다. 오늘 핀의 위치는 그린 왼쪽 앞쪽에 위치했습니다. 자, 먼저 장서영 프로의 티샷. 굿샷! 카트 맞아. 카트 맞는다고요? 오, 정말 카트 쪽인데 좀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래, 내려왔어요. 저기 단풍나무하고 작은 나무 앞에. 그죠? 카트 뒤에. 자꾸 왼쪽 보기로 치는. 확실히 단두대 매치이기 때문에 지금 한 홀에서 승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굿샷! 안재희 프로는 부담감을 이겨내고 굿샷을 만들어냈네요. 굿샷.
찬스에 가나요? 이완에 드로우 잘 걸렸어요. 네. 제일 잘 맞았어요. 오늘 드로우 쐈거든요. 아마 저 팀도 이쪽 페어웨이 쪽, 우측 페어웨이 쪽으로 끊어갈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리하게 공략하기에 핀이 그렇지. 화이팅! 아, 너무 잘 치셔서 투원 욕심 생기는데요? 하세요! 투원 가세요 그럼. 예선 때는 근데 저거보다 훨씬 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뛰지 않을 것 같아. 조금 떠 있긴 해요. 그래도 공이 그냥 차라리 유티를 짧게 잡고 네, 그것도 그렇게 치는 게 오른쪽 더... 나무 보고 그냥 네. 우측이 한가운데잖아요. 네. 그죠? 벙커 160 나와요. 저기까지? 턱까지 딱 빠지는 턱. 자, 팀 굿샷 차지영 선수는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서 두 번째 샷을 하는데요. 도로 맞았어요? 아, 완벽한 미스를 하셨는데 카트 도로를 맞고 좋은 위치에 떨어졌네요. 아, 다행입니다. 팀 굿샷. 오, 굿샷! 버디버디 팀 김승준 선수의 두 번째 샷. 네, 안전하게 3홈 공략을 선택했고요. 잘 떨어졌습니다. 딱 제가 말한데. 오, 극복하셨어요. 팀 굿샷은 지금 티샷 미스, 또 두 번째 샷도 미스가 나오고 말았는데요. 아,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장수영 프로가 어떤 샷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흐름상은 팀 굿샷 지금 어려운데요. 자, 과연 세 번째 샷. 장소영 프로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 그러네, 잘 올라왔습니다. 와, 위기를 이렇게 극복해내네요. 좋습니다. 와, 박수 나갔어. 나이스. 안 크겠죠? 자, 이번엔 버디버디팀 안재희 프로의 세 번째 샷입니다. 굿샷! 자, 올라왔는데 아, 피네 조금은 멀어지네요. 좀 클 것 같아요. 저쪽 팀이랑 비슷한 데 있을 것 같아요. 저기도 지나갔고 한 6, 7m 정도 있었거든요, 볼이. 아, 양 팀 모두 3-1에 성공을 했고 두 팀 모두 다 버디 찬스를 만들어냈는데요. 정말 까다로운 위치이기는 합니다. 어느 팀이 과연 이번 홀에서 승리를 잡아내고 경기에 마침표를 찍을지. 팀 굿샷은 티샷, 세컨 모두 미스였지만 세 번째 잘 올려놨어요. 이 퍼스 붙인다면 버디버디 팀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가자. 자지영 선수의 버디 퍼트. 아, 오르막인데 너무 아, 스피드가 아쉬웠네요. 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차지영 선수의 표정을 보면 알겠죠? 아쉽습니다. 다가 나만을 본다. 자, 일단 마크를 하고 올리세요. 버디버디 팀의 결과를 기다려야겠습니다. 와. 자신감 있게. 버디버디 팀 입장에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마음이 편할 거예요. 팀 굿샷이 만만치 않은 거리에 파펫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아, 투펫만 해도 된다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 버디펫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 김승준 선수의 중요한 버디펫! 아. 지나가기를 못 쳐요. 라인은 괜찮았는데 짧았네요. 짧았네요. 그러니까. 아씨, 너무 확실히 긴장이 되죠. 안재 프로도 굉장히 긴장을 하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는 프로들의 역할에 달렸습니다. 아, 장성 프로 이거 쉽지 않습니다. 꼭 성공시켜야 되는 퍼신데요. 이걸 성공시키네요. 정말 어려웠는데 장서영 프로가 깔끔하게 파퍼 성공합니다. 와, 다시 한번 보시죠. 브레이크도 브레이크지만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아, 이 상황에서 파퍼를 성공시킵니다. 나이스. 정말 중요한 마침표였습니다. 상대팀도 박수를 쳐주네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안재희 프로의 파퍼입니다. 이거 못 넣으면 여기서 끝나요.
역시 성공시키는 안재희 프로입니다. 와, 이렇게 하면 라이놀 승부 결국 마침표를 찍지 못했고요. 시즌 첫 연장으로 갑니다. 연장전은 포섬 매치로 진행됩니다. 양 팀이 사전에 오더를 제출했는데요. 김승준 선수와 차지영 선수가 티샷합니다. 먼저 팀 굿샷 차지영 선수가 티샷합니다. 굿샷! 긴장되는 순간 팀 굿샷은 차지영 선수가 티샷을 했는데요. 결과가 나쁘지 않네요. 팀 굿샷 차지영 선수가 아이언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잖아요. 팀 굿샷의 전략은 차지영 선수가 불안한 상황이지만 티샷하고 장수영 프로가 세컨 샷을 치는 그런 전략이네요. 감 잡았어. 서희는 다 들어오는데 들어간다. 센터핀 보고 그냥 밀리라고 쳤는데. 자, 버디버디 팀도 김승준 선수가 티샷하는데요. 김승준 선수가 드라이브 거리가 상당하죠. 굿샷! 맞췄다. 약간 왼쪽인데 거리는 상당히 나왔네요. 이제 나만 잘하면 돼. 이제 부담이 프로님한테 가셨네. 네.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연장이 더 긴장되네요, 진짜. 왜냐면 얘는 단판이. 라이널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쵸. 연장전이 더 긴장되죠. 저희도 긴장됩니다. 첫 연장이잖아요. 장서영 프로 이 부담감을 어떻게 이겨낼지. 두 번째 샷, 140m 남은 상황입니다. 굿샷. 일단 그린에 올라왔습니다. 흘렀으면 좋겠다, 오른쪽으로. 이제 안재희 프로의 두 번째 샷인데요. 1번 홀이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굿샷. 아니. 스톱. 아니. 아니 됩니다. 와, 이건 클럽 선택의 미스네요. 그린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8번 칠까 했는데. 7번 칠세요? 네. 버디버디 팀. 김승준 선수의 어깨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사진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샷. 쉽지 않아요. 그린 입구부터는 팀까지 내리막 경사가 있는데요. 그린에도 오르지 못합니다. 잘하셨어요. 저 턱을 못 넘겼네. 잘했어요. 여기에 갖다 놓은 잘못이. 예? 아니에요. 저 턱을 딱 넘겨서 떨어뜨리면 런으로 딱 좋을 줄 알았는데 저걸 못 넘겼네. 프로들이 이렇게 긴장하고 미스샷을 만드는 이유가 이 포섬 매치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잖아요. 차지영 선수 오르막 왼쪽에서 오른쪽에 브레이크하는 위치인데요. 너무 센데? 버디퍼 너무 과감했습니다. 이건 과감한 게 아니고 미스죠. 저기 쳤다. 전홀에 대한 잔상이 남았을까요? 큰 실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안재희 프로, 그렇다면 좀 희망을 가지고 네 번째 샷 시도할 수 있겠는데요? 빈쪽으로. 이 희망이 멀어져요. 안재희 프로도 너무 강하게 컨택이 들어갔네요. 확실히 연장전이라 그런지 양팀 모두 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린이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그쵸? 그죠. 낮으니까 빨라서. 이렇게 되면 정말 팀 굿샷 장서영 프로의 어깨가 더욱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양팀 선수들 모두 어깨가 계속 무거워지다가 많지는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가라앉게 되나요? 네, 우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양팀 선수들 어깨가 무거운 상황. 장서영 프로의 팟퍼십니다. 내리막 오른쪽에서 왼쪽에 브레이크 있는 위치인데요. 성공하게 되면 승리합니다. 왼쪽으로 흘러가네요. 이 연장 승부 분명히 긴장했다라는 거 저도 알고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쵸. 계속해서 상대팀에게 찬스를 주고 있어요. 네가 이겨라. 네가 이겨라.
자, 일단 이 퍼트 넣고 기다려야 되는 버디버디 팀입니다. 이게 멈추나요? 감사합니다. 아, 김승준 선수 컨시드 받으면서 홀아웃을 합니다. 정말 아쉬운 보기 퍼시였어요. 3m는 충분히 갈 줄 알았는데. 자, 이제 팀 굿샷 차지영 선수의 퍼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 보기 퍼 성공하게 되면 승리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설마 2차 연장 가진 않겠죠? 아, 전 모르겠습니다. 과감한 스트로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차지영 선수의 우승 퍼트. 아, 좋습니다. 네, 차지영 선수가 결국 해내네요. 자, 이렇게 되면 1차 연장전 끝에 팀 굿샷이 원홈으로 앞서며 이 경기의 마침표를 드디어 찍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팀 굿샷이 연장 승부 끝에 버디버디 팀을 꺾고 원홈으로 승리하며 첫 승을 달성했습니다. 2승에 도전하는 팀 굿샷과 다음 주 새로운 선수들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에는 박대성, 진행의 홍재경이었습니다. . 연장 승부 끝에 첫 승을 차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아, 별 달아드리겠습니다. 와, 프로님 축하드려요. 여기다 달아드릴까요? 와, 멋있습니다. 아니, 팀 굿샷 즐긴다고 했는데요. 이게 즐겨서는 안 될 것 같죠? 어떠셨어요? 어떻게 이겼는지도 모를 만큼 너무 힘들게 이긴 것 같아요. 차지영 선수는요? 갈수록 긴장이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꿈이 편하게 이기셔가지고 즐겁게 쳤습니다. 아, 그래요? 즐거우셨어요? 네. 아, 저 보는 입장에서, 그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터졌었거든요. 9번홀 그 퍼 짧았던 거. 아, 네. 게다가 연장 갔더니 그 퍼는 또 이렇게 이렇게 치신 거예요. 자꾸 9번홀 생각이 나가지고. 맞아, 이게 전홀의 잔상을 잊는 게 또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또 장서영 프로가 9번 홀, 그래도 좀 중요한 순간의 위기를 좀 모면하는 기술이 좋았어요. 어떠셨어요? 아, 이것까지 빼면 진짜 도망가야겠다, 이 생각으로 처음에 다행히 들어가서. 네. 진짜 그것까지 뺐으면 제가 무슨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응원의 한마디를 하면서 우리 같이 화이팅을 외치면서 좀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팀 굿샷, 팀명답게 다음 경기에서도 굿샷으로 2연승을 달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같이 화이팅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